depression, 의기소침 불황, D가 다운이고, 프레스가 누르다니까, 기분이 다운될 정도의 불황인 거예요. 아니면 경기가 다운돼서 불황이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dwindle, 어원 자체는 사라지다라는 의미고요. D가 잘안 외워지면 D가 다운, wind가 바람이니까 바람 때문에 자꾸 다운돼, 양이 줄어들어. 그렇게 외우셔도 좋아요. impede, 저해하다, 방해하다. IM은 in, 안으로, PED가 push이니까 발부터 집어넣어서 방해하는 거. promising, 유망한, 전망이 좋은. PRO는 앞을 나타내고요. MIS는 보내다니까 내 의지를 앞으로 보내서 내가 앞으로 뭐뭐 할게라고 약속하는 거죠. 그래서 약속된 미래니까 유망한. adversary 하면 역경, 불운. AD가 to 방향, verse가 turn의 의미니까 내 생각한 방향과 반대로 가니까 그게 역경이겠죠. purchase 구매하다 구매. PUR은 forward의 의미, chase는 쫓다니까 내가 원하는 것 앞으로 가서 쫓아서 그걸 얻으니까 구매. price는 가격, price는 가치를 나타내죠. 근데 눈에 보이는 가치니까 가격을 매길 수 있겠죠. affordable, 알맞은, 감당할 수 있는. AF는 방향, warranty가 order, 명령하다니까 명령을 하는 입장이니까 여유가 있고 감당할 수 있는 가격이겠죠. exactly, 정확히. EX가 out, act가 행동하다니까 밖에서 행동할 땐 정확히 행동해야겠죠. installment, 안에, store, 벽을 세우다. 그래서 install이 설치하다라는 의미인데, 지금 여기서는 이제 벽이 나눠지면 공간이 나눠지듯 일정한 기간이 생기겠죠. 그래서 그 기간 안에 갚는 것이 할부. notice, 통지, 공고. not가 표시하다, 알게 하다라는 의미니까 표시해서 알게 하는 것이 공고고 통지죠. charge, 요금, 청구하다, 책임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원래 그 어원이 바퀴 달린 수레예요. 그래서 수레를 짐으로 채우듯이 충전, 그리고 다 채웠으니까 돈 주세요. 요금 청구하는 거. experienced 하면 경험 있는, 노련한. EX가 out, per가 시도하다라니까 밖에서 시도해보면 경험이 많이 쌓이겠죠. 그게 ED가 붙여졌으니까 경험이 쌓인, 그래서 노련한. instruction, 설명, 지시. IN, 안에. struct, 쌓아 올리다죠. 그래서 머리한 지식이 쌓아 올려질 수 있게 교육하고 지시하고 그게 설명이다. expert, 전문가죠. EX가 out, per가 try, 아까 시도하다였었죠. 그래서 밖에서 시도를 많이 하면 경험이 많이 쌓이고 그게 전문가다. warranty, 보증, 보증서. WAR이 들어가면 watch, 주위에서 지켜보는 거죠. 그래서 제품에 문제가 생겨도 걱정하지 않게 저희가 지켜봐 드릴게요. 그게 보증. refund, 환불, 환불금. re가 back, fund는 pour, 붓다니까 다시 쏟아 부어서라도 환불해 주는 거. delivery, de가 away, live는 free, 나한테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갖고 있던 것들을 나는 없는 상태가 되고 넘겨주는 거니까 배달. receipt, 영수증. re가 back, cipt가 take임이니까 돈을 주고 내가 다시 돌려받는 영수증. carefully, care가 자체가 이제 관심이라는 의미죠. full이 가득 찬, 관심이 가득 찼으니까 주의 깊게 보는 거죠. offer, 제공하다. OF는 밖으로, fully carry, 나르다니까 내 마음 밖으로 의견을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공하다라는 의미. benefit, 혜택, 이익을 얻다라는 의미. BEN이가 들어가면 beautiful 이란 의미도 있지만 굿, 좋은 이란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FIT는 만들다니까 좋은 결과를 만드니까 혜택이다. exclusively, EX가 out, CLU가 들어가면 close 의미니까 바깥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나만 독점적으로. description, 서술, 묘사, 해설. DE가 down, script이 쓰다죠. 그래서 밑으로 써 내려가는 묘사, 서술. relatively, RE가 again, LAT가 carry, 나르다니까 계속해서 의미를 전달하는 상대, 그게 관계가 되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비교가 되겠죠.
preparation 준비 대비 pre가 before me para가 깎다라는 거 껍질 깎는 거 그래서 미리 깎아서 껍질 깎아서 먹을 준비하다 spare 아끼다 할애하다 예비의 여분의라는 의미고요 spare가 충분하지 않다라는 어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여분의 것 나머지 걸 주워서 당하지 않게 하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spare tire가 그 임시 타이어 있죠 Area는 지역, 구역. Area 자체가 면적의 단위예요. 그래서 지역으로 알아두시면 되고. Clearance 하면 정리, 없애기, 허가인데 CLEAR이 정리, clear, 정리하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의심스러운 부분을 깨끗하게 없애고 그러면 허가해줄게. 그래서 허가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Alter, 고치다, 바꾸다. Alter 자체가 other, 다른이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다르게 고치다. apply 적용하다 지원하다 A는 방향 그리고 PLY가 엮이다니까 내가 이 조직에 엮일게요 하고 지원하는 거이 일에 엮일게요 적용하는 거 mutually 서로 상호간에 MUT가 change의 의미거든요 그래서 바꾸기로 서로 상호간 합의를 했다 method는 방식 방법 MET는 META다 변화하다 change의 의미로 그랬 change란 의미라고 했죠 그리고 OOD는 way, 길이에요. 그래서 변화하는 길이고, 방식이고, 방법이다. acceptable, 용인되는, 받아들일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훌륭하겠죠. AC가 방향, CPT가 take의 의미고, able은 할수 있는,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 있는. desire, 욕구, 원하다라는 의미인데, DE가 down, SIRE가 star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별똥별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 그 바라는 거, 그 욕구까지. redeemable 하면 교환할 수 있는, 환급할 수 있는 이라는 의미인데, RD까지가 again, 그리고 EM이 buy, 사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돈으로 살수 있는, 그래서 교환할 수 있는. officially 하면 공식적으로, fake 들어가면 work 일이죠. 그래서 일하면서 만나니까 공식적으로. consumption, 소비량, 소모, 또는 소비까지만 해도 되는데, CON이 together, some이 take니까, 모두가 한꺼번에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냉장고가 없었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한 번에 받고, 한 번에 물건을 취했죠. 한 사람이 취했던 게 아니라, 그래서 그 당시에 만들어진 단어예요. qualify, 뭐뭐의 자격을 얻다. quality가 질이죠. 그래서 질을 만들다. 양질의 것을 만들어주니까 그 사람에게 자격까지 주는 거죠. fabric 하면 섬유, 천. fabric 자체가 천, 직물이라는 의미인데, 이게 외우기 어렵다 하면, 그, 광고에 fabric 하잖아요. 그게 이제 fabric 천하고 breeze가 산들바람. 그러니까 천에 향기가 산들산들하게 불게 만들겠다는 제품이에요.